요번에도 보면 옵션 만기 전날 옵션이 뭐 변동성이 심할 거야. 그런데 거기서부터 튀어나가는 거 봤죠, 여러분? 변동성이 심한 날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예, 테린 포장이죠. 이거보다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기가 막힌 자리에 때리고 두르고 때리고 두른 게 또 사고. 야, 이게 재밌어요. 근데 장이 이렇게 돌았으면요. 중소형주들도 준비된 것들은 다 해줘요, 이게. 세력들을 보니까 큰 종목 하는 세력들은 큰 종목만 하고요. 작은 종목 하는 애들은 죽으라고 가서 작은 종목을 해요. 근데 내가 연구해봤더니 이 새끼들이 골짜기에서 막 신용골더라고, 신용골로. 묻어놓아, 그냥. 무식한 놈들인데. 신용골면 많이 먹죠. 젊을 때는 한 번씩 해봐. 어차피 신용이 뭔지 모르고 부자가 되잖아. 내 밑에서 공부하다가 돈을 벌어도요, 나가서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이나 단타를 안 해본 놈들은 꼭 팜시템으로 돈을 벌고 나가서 다른 거 해서 잃어요. 왜냐면 자만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채권 같은 것도 이렇게 장기로 들고 가는 사람 봤어요? 브라질 채권. 브라질 채권 정말 나라 망한다 그러고. 브라질 채권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아르헨티나처럼 저기도 망한다 그러잖아. 그런데다 돈 대놓고 두 다리 뚝 벗고 몇 년을 자는 사람이 있어? 있냐고. 없잖아요. 근데 나 잘 자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투자라 하면 뭐죠? 투자는 고통이잖아요. 요번에도 보면 옵션 만기 전날 옵션이 뭐 변동성이 심할 거야. 그런데 거기서부터 튀어나가는 거 봤죠, 여러분? 변동성이 심한 날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공감해요, 안 공감해요? 종합지수가 거기서 팍 튀어오르잖아요. 자, 그럼 뭐 어떤 종목이 갔어요? 하이닉스도 갔죠? 이거 보세요. 옵션 변동성이 나온다, 변동성이 나온다 하는 확 튀어나가잖아요. 봤어요? 변동성의 옵션 만기일이 변동성이 심해진다고 삼성에도 확 튀어나가잖아. 아씨, 살라고 했는데. 그 잘 안 되는 놈들은 옵션을 매도해봐. 하여튼 옵션 한 계약 매도하려면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돼. 그것도 없으면 하지 마라. 주식 투자는 그리고 수익을 낸다는 건 아까도 차트에서 봤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고통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주식이 이 보면은 십자가 두 개 들어있잖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렵단 말이야. 고통을 사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야. 더럽고 어려울 때 사면 부자가 돼. 근데 편안할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일기로 써보라고. 주식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뉴스가. 손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진 정보도 손절해서 현금 가지고 있을 때 일기를 다 써보라고. 그러다가 꾸역꾸역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한참 올라간 다음에 손이 또 나가. 그래서 또 주식을 다 사놓고 있어, 지랄하고 꼭대기에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맞아, 틀려요. 공감한다, 1번.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2번 누르세요. 한 번도 그렇지 않은 놈들은 언젠간 갔다 와야 될 놈들이야. 그거를 온탕냉탕이라고 그래. 많이 해봐야 돼. 괜찮아, 그거. 작은 금액으로 온탕냉탕 해보라고. 그러면서 뭘로 봐야 되냐면 이걸로 봐야 돼. 대신증권의 이 차트나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거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이걸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고통 안에 사시는 주님. 우리는 주식 투자자는 여러분 다 고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여러분 다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샀을 때만 돈이 되는 거예요. 고통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 하나 짊어지고 가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가려면은 십자가 두 개를 짊어지고 가야 하느니라. 여러분 참 힘든 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조그만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골짜기 사서 먹는 이 팜시템 비법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시세를 이해하고 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데서 사고 남들이 된다고 할 때 때리고 아멘이 절로 나오죠. 주식은요. 위대한 투자자는 위대한 철학가예요. 대중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행동과 반대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말 바보들이잖아요. 고통을 돈 주고 담아요. 쓰레기 같은 떨어지는 칼날은 더 떨어진다는데도 그 악재 속에서 고통을 돈 주고 담고 그놈을 데리고 또 몇 년씩 1년, 2년을 데리고 자. 철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청구소 가는데도 옳은 일은 옳다고 하죠. 우리는 독립투사나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철학이 있는 거예요. 투자해서 고수가 된 사람들은 다 철학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철학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좌를 보세요. 여러분 계좌를 보면 여러분이 계좌에 써 있어요. 나는 철학이 있는 놈이다. 아니면 헬렐레하고 좋을 때 사고 나쁠 때 파고 바보 같은 놈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좋은 책 하나 읽어드리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자신의 프로그램을 사고 싶어 하고 많은 트레이더, 특히 시스템 트레이더를 아직 관장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람인가요? 그러나 트레이더가 돈을 집어넣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그런 시점에 투자들은 돈을 집어넣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매수할 자리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들은 왜 손실난 시점에 투자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손실 날 때 매수하는 투자 심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3개월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발생하면, 3개월 달 하락하면,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 50%를 잃어버리거나 전부를 날려버리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추정하게 된다. 영가 판매와 위험,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신에 부정적인 측면 바라보고 이를 미래로 확장하여 예측한다. 이 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이번 장에 엄청난 수익이 날 종목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전 종목을 보세요. 이 회사가 부도나지 않고 가치 이하로 무지하게 하락했으면 이 회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가치 이하로 무지하게 하락하면요. NC소프트가 막 50만원 떠났는데 2만원까지 하락하니까 어떡해요? 이렇게 장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폭락 나올 때 여러분 여기서는 꼭 여기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도 잘하고 여기서도 잘하고 여기도 잘하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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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한 거야. 그죠? 다 잘한 거야. 다. 10만원 밑에 15만원 20만원도 다 잘했잖아. 지금 54만 9천원이에요. 이번에 벌 수 있는 찬스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아차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시장이 나빠서 기아차가 5,700원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만 원에 샀던 사람들, 사실 나도 만 원에 샀어, 이거. 그리고 주방에다 내가 붙여놓게 했어. 우리 집사람 친구가 증권주만 좋아하길래 기아차 한번 사보라고. 말은 내가 추천을 안 하지만 기아차가 좋다고 나를 보내라고 붙여놨더니 아, 지랄하고, 이게 여기까지 빠지는 거야. 5,700원까지 만원, 11,000원 줬는데, 지랄하고. 근데 거기까지 빠지니까 어때요? 극한상에 가니까 그때부터 얼마 달아나가잖아요. 84,000원까지. 15배가. 자, 여러분이 생각한 자리보다도 더 빠졌을 때, 거기가 바로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인가치보다 더 떨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서도 바닥이고, 여기도 바닥이에요. 꼭 여기서만 사야 바닥인가요? 여기서는 왜 이래? 못 사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 클럽에서 계속 그때 무료 추천주도 줘가면서 이거 다 산 거고, 현대차 상우비 같은 거, 이우비죠? 보세요. 이것도 니몬사 때, 그때 방송 나가서 강세라고 외친 놈은 한국경제 나가서 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잘 불려다녔어요. 이것도 우리가 15,000원, 12,000원 보고 2만원, 15,000원 계속 샀어요. 얼마 찍었나 봐요. 극한 상황이 오고 나면 175,000원이잖아요. 열 서너 배 갔을 거예요. 극한 상황에 주가가 보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랄하고 그 밑으로 쏙쏙 빠진 자리. 이거 기가 막힌 자리예요. 이번에 좀 차트 많이 보고요. 차트에 마음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트는 뭐죠? 행동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료예요, 자료. 그리고 진인 가치 이하로 얼마나 빠졌을까? 여기서 중요한 자료가 이거죠. 주가는 자기가 진인가치 이상으로 가고 자기 가치 이하로 한참 내려간다. 그죠? 이게 바로 할렐루야야.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무서울 때 골짜구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개인 투자가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게 팜 시스템 기본법이에요. 팜 시스템으로 하면 이게 다 잡히고 저런 아까 상한가 막 나오는 종목이 다 잡히는 거예요. 88TV에 보면은 이 10배짜리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계양전기 같은 거 보면 우선주 이게 10배 나오고, 그거 한번 보고 가자고, 이. 스윙 트레이더님이. 이거 이모작, 삼모작 했네, 삼모작. 그죠? 여기 사서 여기 파고, 여기 사고. 이렇게 우선주를 누가 사요? 팜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팜 시스템만이. 예, 요새 그럼 계양전기 우선주 어떻게 됐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때려먹고,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일단 전동구 차트 많이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는데 차트가 정말 중요하고 차트를 많이 봄으로써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매매에 실패했던 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만 딱 보고 나도 아 인간들이 많이 몰려 차트에서 뭐죠? 이격과 뭐요? 상한가 거래량 보면 대충 여러분이 행동경제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잘 이해하면 부자빠가 고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큰일 나 만지지 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행동 경제학으로 보기 때문에 부자 아빠는 좋은 주식을 그냥 골짜구니에서 푹푹 담아놓으면 돈 됩니다. 두 다리 떡 벗고 고통을 껴안고 잠을 자시는 거예요.